자유가 곧 너희를 죄송합니다. 고현전대 연고전. 연고전. 고현전이요.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 나왔으니까 연대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고대에 왔으니까 고현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. 성중형이 그때 이제 전기전대 첫 번째 골을 득점을 했어요. 너무 좋아하는 모습 보고 좀 기분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저희가 또 세 골 넣고 역전해서 그때 3대1로 승리해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. 그 고대 하면은 또 이다원이거든요. 아, 왜냐하면 키가 워낙 커가지고 딱 그 고대에 딱 만나면은 제일 크니까 그 이다원이라는 선수가 제일 독보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였고, 일단은 저는 헤딩 장점이라 생각하고요. 그리고 제가 키가 큰 편치고는 제가 100m가 12초 뛰거든요. 그래서 빠른 발 또 장점이라 생각하고, 경기장 들어갔을 때 뭐 파이팅이나 뭐 리딩이나 그런 거를 좀 자신 있게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일단 헤딩이 장점인데, 경기장 안에 들어가면 꼭 이기려고 하는 그런 약간 승부욕이나 절실함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게 장점이라 생각하고, 또 공격수로 올라가게 되면 득점할 수 있는 그런 득점 능력까지 저는 약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저는 진짜 동현이가 그렇게 올려줄 줄 몰랐고, 제가 혼자 있는 거 어떻게 그렇게 알고 그렇게 올려준 건지 잘 모르겠는데, 아무튼 동현이 진짜 내가 그게 주인공 해줘서 너무 고맙다. 서로가 옆 동료의 장점 또는 배우고 싶은 것. 훈련장에서나 경기장에서 성준형을 보면 소리가 울려요. 시합장에서나 이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, 그리고 또 파이팅이 넘치는 형이라서 경기장에서 11명 전 선수한테 큰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. 일단 축구 선수로서의 중성 공격수의 작전은 목소리가 크다. 아니 그리고 안 통했어요. 입으로 하는 친구다. 입으로 결정한다. 일단 다원이는 일단 무게감, 포지션이 중앙수비니까 되게 무게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근데 그거는 타고 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다원이 그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다원이는 근데 축구 안 했으면 모델 했을 것 같은데. 저는 딱히 그런 거 없고 그냥 축구 선수가 답인 것 같아요. 저도 축구 선수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다원이가 되게 등치에 안 맞게 되게 귀여워요. 귀요미. 되게 귀여워가지고 되게 챙겨주고 싶고, 그리고 뭔가 막 선배들이 분위기가 안 좋거나 그러면은 분위기도 잘 띄우고 재밌어요. 얘가 뭐 동민이든 기범이든 이렇게 같이 있으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집에 갔다가 와도 빨리 오고 싶고 막 그러거든요. 근데 그 저희 방이 캐릭터가 너무 강해요. 그러니까 캐릭터가 있어요. 그래서 말 하나 던져도 그게 그냥 너무 웃긴 거예요. 저희는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그냥 리그 우승을 하자는 약간 그런 목표밖에 없는 것 같아요, 지금. 최종적으로는 국가대표가 되는 게 저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 국가대표거든요. 근데 쉽지 않은 걸 알아요. 그래서 힘들어도 그런 동기부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네, 항상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저 롤모델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 유벤투스 소속의 레오나르도 보누치 선수. 저는 최상현 쌤 롤모델. 왜 웃어? 몸관리나 그리고 뭐 훈련할 때나 진짜 엄청 성실하시고 되게 열정적이고,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꾸 좀 배우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저도 모르게. 개막전 때 1,500명 관중이 오셔서 경기를 보셨는데, 보셨다시피 저희 경기 정말 재밌고 정말 이기려고 선수들이 하나로 뭉쳐서 하는 모습들이 저도 경기장에서 느끼고 모두가 다 느끼셨을 텐데, 저희가 한 경기 한 경기 되게 절실한 경기고
그 경기 이기려고 정말 열심히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와서 오셔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다시 친절해. 아, 저는 눈썹이요. 눈썹. 저는 속눈썹이요. 물로 사줘요. 네? 지금까지 청주FC의 김성중, 이다원이었습니다.